짜잔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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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무 매울 것 같아요. 지금 놀래가지고 비주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빨갛죠. 와 대박. 맛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쉑쉑버거 한국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어떤 버거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진짜 나왔을까요?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제가. 다행히 쉑쉑버거가 들어왔거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오늘 here? Hi. Is there any Korean style burger? Somebody told me. Yeah. It is. Korean chicken. A Korean chicken burger? Oh. When it comes out? Today. We have today? It. Today? Right? Yes. Yeah, oh, you have it. The purple. Oh. 예, 이게 지금 쉑쉑버거 그 메뉴인데요. 오 진짜 여기 코리아 스타일 프라이 치킨 나왔어요. 오. 그럼 mine's ready. I got a text. Yeah, thank you. Yeah. Thank you. 자, 제가 쉑쉑버거에서 코리안 스타일 치킨 샌드위치가 나와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사서, 예, 근데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거기 워낙 분위기는 좋지만, 예, 차에서 몰래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몰래는 아니죠. 제가 뭐 당당하게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쉑쉑버거 먹방입니다, 여러분. 코리안 스타일 치킨버거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 맛이 궁금하시죠? 예, 한국에도 이게 나와 있다는 것 같던데요. 예, 미국에 쉑쉑버거 가시면은 코리안 스타일 버거 있으니까 꼭 사세요. 드세요, 여러분.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짠, 짜잔, 짠짠짠짠. 보이세요? 우와! 엄청 빨개. 엄청 빨개, 엄청 빨개요. 오, 보이세요? 야, 이거 너무 매운 거 아니야? 아니, 저 매운 거 잘 먹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매워 보인다. 잠깐만요. 약간 양념치킨 그런 건가? 저 너무 매울 것 같아요. 지금 놀래가지고. 비주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빨갛죠? 와, 대박. 맛이 어떨까요? 자, 두려운 마음이 좀 있지만은 너무 매울 것 같아서,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어떤 맛인지 알려드릴게요. 엄청 매워요. 맵긴 맵네요. 좀만 더 먹고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맛인지. 맵다. 이게, 맛을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맵긴 매워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되게 맵거든요? 근데 이렇게 씹다 보면은, 아무래도 치킨이랑 같이 이렇게 씹다 보면은, 매운맛보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약간 짭조름하면서도, 그 단맛은 아니에요. 단맛은 아니고, 약간 짭조름하면서, 약간 감칠맛 같은 게 나네요.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실만 해요. 좋아하겠어요. 외국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약간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맛있네. 몇 입 더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맛있네. 안에 이 살코기가 되게 두툼해요.
보이세요? 예. 이 닭이 되게 두툼해가지고 이렇게 매운맛을 많이 상쇄시켜주면서 맛있어요. 이게 오늘 출시됐거든요. 1월 5일날 4월까지 일단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기가 있으면 더 계속해서 나오겠죠.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번 사서 가서 드셔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에 약간 양배추 같은 거랑 이렇게 야채들이 당근도 들어있고 좀 들어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먹는데 중간에 막 보여드려서. 저는 약간 처음 먹어보는 양념 맛이라서 이게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데 매콤하지만 고소한 맛도 있네요. 중간에 고소한 맛도 있으면서 약간은 짭조름하면서 감칠맛이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만 맵네. 나중엔 그렇게 맵지 않아요. 처음에 그 튀김 부분이 좀 맵거든요. 근데 안으로 갈수록 이렇게 치킨이니까 맛있어요. 콜라랑 같이 먹게. 그 매장에서 좀 분위기 있게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차에서 먹어야죠. 여러분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혼자 먹어가지고 특히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매콤하면서 맛있어요. 저는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단맛이 많이 없어서 좋아요. 고소한 맛이에요. 고소하면서 약간 매운맛. 소스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고추장은 들어간 것 같아요. 글쎄 뭘 들어가서 이런 맛이 나지? 고추장, 마늘, 설탕? 간장? 근데 좀 뭔가 더 들어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 비결이 있겠죠. 맛있다. 맛있네요. 혼자 먹어 죄송하네요. 되게 맛있어요. 이거 사서 우리 아들이랑 남편이랑 줘야겠네. 맛있는데요? 너무 내 것만 사왔어. 다 먹었어요. 끝맛이 되게 맛있어요. 맛있다. 약간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여러분, cheers. 오늘 사실은 제가 혼자 거기를 간 이유가 이 SBS에서 1월 달에 한류 특집으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촬영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도 SBS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제목도 알려드릴게요. 그 오프닝을 좀 찍으려고 그쪽에 갔었거든요. 간 김에 제가 촬영하느라 이제 좀 다니면서 배고파서 먼저 샀습니다.